반갑습니다. 정혜은입니다. SIB 불교 교육 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처님의 바른 법문의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기도 하지만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절반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입니다. 지내온 절반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 자비정사에 함께한 불자님들은 자유로운 마음의 원리를 터득하여 좀더 행복하고 여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대출을 끼고 난생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였는데, 그때 애들 아빠가 대출 때문인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집안 분위기는 냉기로 가득하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건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한 친정엄마께서는 이사한 집터가 세고 심술을 부리나 보다 하시고는 작은 할머니가 스님이셨는데, 작은 할머님을 모셔다가 집 주변을 돌면서 염불과 기도를 정성껏 해 주셨지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집안의 냉기는 따뜻한 온기와 웃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알콩달콩 아이들과 정말 재미나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때는 스님이신 작은 할머니께서 염불과 기도를 정성껏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비정사와 인연이 되면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에 대하여 부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터를 가라앉히기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으니까 내 마음이 벌써 괜찮아지겠지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져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염불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지요. 절에 가서 불상을 믿고 불상을 신성시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고 다녔습니다. 가족들 생일에는 모든 일 접어두고 절에 가서 생일 불공이라고 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고 절하고 많은 업을 닦아서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윤회와 업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도 함께 하는 거지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고통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내가 원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난 것은 아닌데 말이지요. 부모의 여건으로 인하여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만들어, 즉 탐진치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욕심내지 않았다면 태어나지 않았겠지요. 욕심이 무서운 것은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또는 채우지 못할까 봐 조바심 내고 걱정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고, 욕심은 존재 자체를 황폐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나쁜 점을 못 보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취하다 보니 내가 태어난 것이지요. 취는 사랑은 애로 인해 생기고, 애는 바로 근본인 감수작용의 수로 인해, 수는 촉감작용인 촉으로 인해 생기고,
감촉은 눈기, 코, 혀, 몸뜻의 육근을 매개체로 하는 육처로 인해 육처는 정신과 육신 작용인 색수상 행식의 명색이 시키고 육신과 정신이 시켜서 한 것이지요. 처음 만났을 때의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첫 인상의 삼초에 의해서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였을까요? 바로 무명에서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몰라서. 부모님의 사랑하는 감각작용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 생긴다. 이것이 인연과법인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원인 즉 인연으로 인하여 과인 내가 태어난 것이지요. 여러분과 나는 어머니의 부모님의 인연에 의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연의 결합으로 과를 발생시킨다는 연기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업력을 없앤다고 108배를 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있지요. 108배를 하고 천도제를 한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나의 DNA가 바뀌고 없어지나요? 아무리 천도제를 하고 기도하고 3000배를 하여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나를 고치고 나 하나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자력입니다. 또한 자업자득입니다. 스스로 원인에 의해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빌어서 또는 천도제를 지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만 바뀌면 되는데 전생에 잘못하여 지은 낙업이 또는 선업이 어찌어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나를 고치고 고쳐서 좋은 DNA로 무장을 한다면 그 인연으로 과가 형성되어 나의 자식이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나겠지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인연으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체 사진을 찍어도 제일 먼저 누굴 보나요? 심지어 자식들과 가족 사진을 찍어도 가장 눈에 처음 들어오는 것은 나를 먼저 찾아보고 다음에는 자식을, 배우자를 찾아보잖아요. 부처님께서도 하늘이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라는 탄생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도 자신이 가장 중하다고 여기고 있고 자기 문제 해결이 마지막 열쇠는 자기 스스로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업자득이며 나부터 시작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 자비정사에 왔을 때 신랑이 무슨 절이 매주 일요일마다 다니냐? 사입이 아니냐? 그런 오해란 오해를 받으며 신랑의 눈치를 보면서 살짝살짝 다녔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잘 살아가려면 세 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엄마 말이고 둘째는 자기 부인의 말이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하는 여성의 말이라고 합니다. 모두 인정하시지요? 그러다 BTN 불교TV 천수경 강의 녹화 전주에 스님을 한번 뵈려고 왔다가 신랑은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스님의 완전한 광팬이 된 정암이라는 법명의 포교사란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요일 왔다 갔다 감사합니다. 일요일마다 2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스님의 법문 얘기도 하고 독경도 목탁도 연습하다 보니 서로 마주보고 대립이 아닌 불교의 목적에도 어긋나지 않은 화합, 즉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으로 생활하니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스님께서도 법문 도중에 생활 법문을 늘 하셨지요. 부부간의 행동, 여러 가지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법문을 자주 하셔서 서로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고 또 매주 반복 듣다 보니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로또가 진짜 잘 맞지 않죠? 당첨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게 로또처럼 우리는 잘 맞진 않지만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려하면서 맞춰가는 자비정사의 도반이며 부부 포교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변한 모습에 제가 제일 많은 혜택을 보지만 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스님께서 지어주신 개명한 이름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던 두 아들이 이젠 졸업하면 바꾸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아빠의 변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믿고 두 아들의 마음도 변한 것입니다. 이렇듯 엄마 아빠의 변화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국가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른 이치와 불법을 바르게 배워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뜻에 따라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보살이며 부처인 것입니다. 나는 보살이다. 나는 부처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부처이다. 나는 부처이다. 나는 보살이다. 나는 보살이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는 보살이다. 나는 부처이다. 라는 마음을 지니고 살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부부처럼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공부가 깊으셔서 마음속으로 그러셨지요? 부처가 어디 있고 보살이 어딨냐? 그래요. 맞습니다. 중생도 부채도 없습니다. 부처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극락이며 여러분이 부처인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우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늘 행복하고 여유한 생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참석해 주신 불자님들과 도반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